오늘은 두 재료 간의 대결을 할 겁니다. 클레이 유튜버인 저와 오늘 대결할 3D펜 유튜버를 소개합니다. 얼굴 없이 작품으로 승부보는 만들기 유튜버들답게 작품으로 만날 겁니다. 3D펜으로 현실적인 음식을 만드시는 스도사님과 클레이로 현실적인 음식을 만드는 저 몽중다과. 뭘 만들어 볼지는 AI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자 초밥 3피스와 사이드를 하나씩 만들 건데요. 손도 풀 겸 사이드부터 만들고 들어가죠. 저는 락교와 초생강을 만들 겁니다. 바니쉬는 광택도 주지만 투명도를 더 살려주는 효과도 있어요. 핑크색 초생강은 점토를 최대한 얇게 펴서 써볼게요. 사실 저는 초밥 먹을 때 락교랑 생강 잘 안 먹긴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대신 와사비는 많이 먹습니다. 스도사님이 와사비를 만들어주셨는데요. 이렇게 잘 부서지는 필라멘트가 있나봐요. 이걸로 이렇게 리얼한 생와사비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영상 중간중간에 스도사님의 3D펜 작업 과정도 보여드릴 건데 진짜 너무 신기합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쌀을 만들 건데요. 대결에 모형 쌀을 갖다 쓰기는 좀 짜치는 것 같아서 오랜만에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접시에 샤워 타월을 깔아서 작업대를 만들었어요. 오늘은 폴리머 클레이를 쓸 건데요. 이때까지 쌀알을 낱개로 만들 때는 보통 자연 건조 클레이를 썼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쌀알 모양을 대충 많이 만들어줍니다. 이게 아무리 대충 만들어도 노가다는 노가다예요. 3D펜으로는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스도사님도 저처럼 한알한알 만드시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긴 했는데 아 이거야말로 진짜 한땀 한땀 아닌가요? 제 노가다가 좀 민망해질 정도였습니다. 제 쌀알도 마저 작업을 할게요. 샤워타올 쪼가리로 꾹꾹 누르면서 1타 3피를 노려봤습니다. 1. 겉면에 약간의 지혜감 2. 쌀알에 뭉개진 느낌 그리고 3. 쌀알끼리 뭉친 느낌이요. 이 과정을 위해서 제가 폴리머 클레이를 쓰기로 했던 겁니다. 자연 건조 점토는 표면이 금방 말라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힘줘서 뭉개기는 또 좀 너무 부드럽거든요. 꽤나 밥주걱에 묻어있던 그 밥풀을 떼어온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밥을 뭉쳐볼게요. 대충 뜯은 클레이를요. 또 대충 뭉쳐서 구름 3개를 만들었어요. 3D펜으로도 비슷한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큰 덩어리가 되어줄 부분을 만들고 그 위에 쌀알을 붙여서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합니다. 사실 쌀알을 다 만들기에는 이게 시간 소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베이스가 좀 있어줘야 돼요. 표면에 붙여주고 모양을 잡다 보니까 너무 뭉쳐서 좀 떡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밥알 모양을 살려줬습니다. 밥알이 너무 새하얘서 아직은 조금 어색한데요. 밥을 지어오겠습니다. 하얗다가 익히면 반투명해지는 게 꼭 진짜 쌀 같지 않나요? 아쉬운 점은 각각 따로 구웠더니 이 세 덩이가 이분하게 익지 않았습니다. 이제 횟감을 만들게요. 저는 오늘 이 고투명 점토랑 반투명 점토를 섞어서 쓸 겁니다. 제가 사전에 테스트를 해서 두 점토의 비율을 좀 맞춰왔는데요. 연어는 6:1, 도미랑 청어는 12:1로 작업을 했어요. 과감하게 빨간 물감을 묻히는 거 보니까 이건 분명 연어입니다. 이 복숭아 마이쮸 같은 색깔이 일주일쯤 후에는 우리가 아는 연어색이 돼 있을 거예요. 연어의 생명인 지방층도 넣어줄 건데요. 이렇게 클레이를 잘라서 사이사이에 흰색 클레이를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요. 비슷한 작업을 스도사님은 이렇게 지방이 들어갈 자리를 인두기로 파내고 필라멘트로 채워넣고
열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열기 대신 물을 사용합니다. 표면에 물을 충분히 묻혀서 두 점토를 매끄럽게 연결해줬어요. 이번에 수도사님이랑 같은 주제의 작품을 동시에 만들다 보니까 클레이랑 3D펜의 작업 과정을 되게 직접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었는데요. 필라멘트를 쌓고 열을 가해서 모양을 잡고 인두기로 디테일을 잡아가는 이 과정들이 제 작업 과정이랑 비슷하면서 또 굉장히 달라서 참 흥미로웠어요. 여러분도 양쪽의 영상을 보시면서 작업 과정을 비교하면서 보시면 영상을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밥 위에 얹어서 완성시킬게요. 여러분 소개합니다. 제 더듬이에요. 제가 이 연어 만드는데 대충 5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작업하면서 표면에 물을 계속 뿌렸는데도 결국은 이렇게 큼직하게 갈라져 버렸어요. 보수를 해줄게요. 사실 질감 표현을 끝낸 표면에 물을 다시 촉촉하게 뿌리면 기껏내준 질감이 물에 녹아서 약간 좀 뭉개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손을 안 대는 게 좋지만 이거는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다시 질감을 내서 연어초밥 완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미초밥인데요. 이건 연어보다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손이 좀 많이 가는 부분은 다 건조된 후에 나와 있어요. 연어를 교훈 삼아서 이번에는 밥 위에 먼저 얹고 질감을 내줄 건데 아무다. 미리 와사비를 준비해 놨습니다. 횟감 밑으로 와사비가 살짝 비치면은 참 좋겠는데 그렇게 나와줄지는 클레이가 다 말라봐야 알 것 같아요. 물을 묻혀서 결을 먼저 살짝 정리해주고요. 그냥 홈을 파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 손은 붓 거치대일 뿐이다 하는 느낌으로 손에 힘을 쫙 빼고 자잘한 질감을 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샤워타월로 살짝살짝 눌러줬어요. 최근에 다이소를 한번 털었거든요. 질감팀 신입사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도미, 금방 끝났죠? 다음은 청어입니다. 사진첩을 청어초밥으로 가득 채워왔어요. 이렇게 세 가지 톤을 준비했고요. 사실 도미랑 연어는 제가 초밥집에서 참고할 만한 대상을 좀 쉽게 구할 수가 있었는데 청어는 이게 막상 찾으려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십 장의 사진을 보고 머릿속에서 가상의 이 캐드를 돌려봤습니다. 세 가지 톤의 클레이를 쌓고 횟감의 형태를 생각하면서 눌러서 모양을 잡고 잘라나갔어요. 제 머릿속 캐드에서 나온 모양은 이런 모양입니다. 은빛 껍질은 은박을 쓸게요. 상단에 길쭉하게 붙여주고 가장자리가 너무 은박지를 싹 오래 붙인 것 같지 않도록 살짝 뜯어내줬고요. 십자 칼집을 냈습니다. 점토가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뭉개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조심 해줬어요. 마지막 결 표현 넣어주고 밥에 올려줬습니다. 마지막 껍질 콕콕 찔러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 잘 말리면 됩니다. 도미. 아쉽게도 와사비는 별로 티가 안 나네요. 연어. 청어. 보아하니 물감의 힘이 좀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흰
흰색 물감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 개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렇게 두 개인데요. 정말 단순하게 말하자면 티타늄 화이트, 불투명 흰색, 징크 화이트, 반투명 흰색입니다. 오늘은 이 반투명 징크 화이트를 쓸 거예요. 제가 클레이도 맨날 반투명 반투명 타령하잖아요. 아무래도 불투명한 색들은 차폐력이 높기 때문에 더 쨍하고 선명한 표현이 되기는 하지만 이게 용도에 따라서 또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흰색은 다른 색이랑 섞어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 불투명 화이트는 색을 좀 탁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색이랑 섞어 쓸 때는 이 반투명 화이트를 많이들 씁니다. 그리고 꼭 섞어 쓰지 않더라도 지금 초밥같이 투명도가 되게 중요한 작품을 만들 때도 꽤나 유용하겠죠? 도미는 횟감 옆면에 붉은 살 표현을 해주고요. 이 위로 도미 껍질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이 라텍스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요. 이건 보통 부조물 몰드를 만들 때 쓰는 라텍스인데 얇게 바르면 꽤 금방 마르더라고요. 얇게 한 겹 발라서 한번 말린 다음에 흰색 물감을 살짝 칠해서 베이스를 깔아줬고요. 그 위로 한 겹 더 깔아서 표면이 살살 마를 때쯤에 이렇게 나이프로 콕콕 눌러서 비늘처럼 만들어 봤어요. 이 비늘 모서리 부분에 조금씩 더 얹어서 입체감을 약간 더 더해봤습니다. 물감으로 검은 부분까지 살려서 이렇게 마무리해봤습니다. 이제 청어인데요. 아, 이게 마르고 나서 아, 색이 좀 아쉽다 싶었어요. 뭔가 황태 같아요. 약간 마르다만 황태? 이 누리끼리함을 잡으려면 약간 푸르딩딩한 색이 필요합니다. 차곡차곡 쌓다 보면 우리 황태 처음보다는 좀 핑크빛 혈색이 돈 것 같지 않나요? 색을 잡아줬으면 껍질 완성도를 조금 높여볼게요. 은박을 긁어내서 좀 더 자글자글하게 남겨주고 고운 은펄 파우더, 박살이 나서 원치 않게 파우더가 되어버린 횃빛 반짝이 섞어서 터치해줍니다. 은박 단독으로는 낼 수 없는 컬러를 좀 더해주고 조금씩 다른 질감을 섞어보려고 했어요. 아, 질감 무쇠로서 제가 이번에 진짜 대충격 먹은 수도사님의 작업 과정이 하나 있는데요. 두 가지 색의 필라멘트를 섞고 인두기로 질감을 낸 김. 아, 진짜 무슨 마법인 줄 알았습니다. 왜 인두기가 지나가니까 김이 생기는 거죠? 저도 마법사가 되고 싶습니다. 3D펜을 배워야겠어요. 그리고 청어초밥은 보면 대부분 생강이나 쪽파가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 고운 덤불로 다진 생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과 물감으로 색을 입히고 엄선했습니다. 이걸로 뭉쳐줄게요. 잘 마른 생강을 초밥에 올려서 완성하기 전에 사실 오늘 작품의 진짜 완성은 여기까지 포함입니다. 생와사비, 락교, 생강, 날치알 군함, 연어, 청어, 새우, 도미, 참치까지
수도사와 몽중다가가 같이 만든 이번 작품 완성입니다. 몽중다가였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